시흥체육관입니다. 오늘 최현민 선수의 WBA 슈퍼패더급 4차 방어전, 그에 앞서 먼저 언더카드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네. 함께 만나실 경기는 슈퍼패더급 박설환 선수 대 박우택 선수의 슈퍼패더급 4라운드 언더카드 경기죠? 그렇습니다. 네. 박설환 선수는 전적이 1전 1승, 그리고 청코나 박우택 선수죠? 예, 그렇죠. 박우택 선수가 1전 1무, 아직 그 승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네. 자, 4라운드로 진행됩니다. 주심의 박영복 주심이고요. 네. 언더카드 경기. 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또 KBA 슈퍼 벤텀급 한국 챔피언 결정전이 있습니다. 서문철 선수와 이희도 선수의 경기도 있죠. 그렇죠. 네. 네. 이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양 선수 일단 언더카드 경기로 올라왔는데 오늘 또 중계 방송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많은 팬들이 특설링 체육관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양 선수의 어떤 기량을 보니까 네. 상당히 안정감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일전을 싸운 선수답지 않게 예. 상당히 자세 안정감 있습니다. 이 검은색 트렁크가 박우택 선수입니다. 화면 왼쪽에 용인대 이천 체육관 소속의 박우택 선수고요. 그리고 하얀색 트렁크가 오른쪽에 화면 오른쪽에 박설환 선수입니다. 네. 경주 체육관 소속이죠. 자, 라이트. 던져봤었던 박우택. 이 두 선수가 이제 2전째입니다. 그렇죠. 네, 프로 데뷔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경기를 갔기 때문에 좀 긴장감은 많이 갖고 경기를 펼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탐색전이 4라운드 지원 상당히 깁니다. 그렇죠. 네. 자, 라이트, 원투, 복부, 옆구리까지 일단 박우택 선수가 공격을 시도해봤습니다. 자, 박우택이 보니까 공격할 때 턱이 좀 들립니다. 네. 네. 박우택 선수가 좀 20살이고 박설환 선수가 17살, 두 선수 아주 젊은 선수들이에요. 네, 고등학생이죠. 네. 네. 자, 좁혀 들어가고 있는 박설환 선수입니다. 자, 일단 두 선수 58kg 이하 슈퍼패더급 경기이기 때문에 좀 스피드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경기가 되겠네요. 네. 자, 지금 박우택 선수는 턱을 좀 묻어야 됩니다. 네, 네, 턱이 좀 많이 들려요. 예. 박설환 선수는 이 경주체육관 소속이고요. 자, 라이트 레프트까지 한번 돌려봤었던 박우택 선수입니다. 오늘 최현민 선수 경기에 앞서 펼쳐지는 언더카드 경기입니다. 일단 이런 언더카드 경기들이 또 4라운드 경기 이렇게 좀 데뷔 이후에 두 번째 경기를 갖는 선수들이 파이팅 넘치는 경기를 해주다 보면 또 열기가 뜨거워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활기를 불어 넣어줘야죠. 네. 네. 그래야지 또 최현민 선수도 힘을 얻을 수 있고 네. 관중분들도 지금 열기 속에서 오늘 최현민 선수의 4차 방어 경기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접근전이 좀 많이 펼쳐지고 있네요. 아, 참 양 선수도 기량이 참 좋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금 공격을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예, 20살, 17살. 두 선수가 좀 복싱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기본기가 확실히 네, 복싱에서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복싱을 잘 배웠네요. 네. 잘 배웠어요. 예, 왼손 그리고 오른손까지 뻗어봤습니다. 박설환. 자, 1라운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떨어지면서 레프트. 자, 마지막에 네. 라이트를 꽂아넣으면서 박설환 선수가 주먹을 뻗으면서 1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 정도의 기량이라면 양 선수도 어느 누가 실수를 하느냐. 네. 거기에 승패가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탐색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 복싱 중계가 많지가 않잖아요. 네. 네. 오늘 또 최현미 선수의 WBA 방어전도 있고 오늘 그동안 또 복싱에 좀 목마르셨던 분들 또 오랜만에 또 저희 KBSN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 젊은 선수들이 복싱을 좀 많이 해줘야지만 또 복싱에 또 열기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박설환, 네. 박우택 이런 선수들 지금 나이가 17살, 20살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런 선수들이 모르겠어요. 치고 나와줘야 네. 네, 건처스타가 나타나줘야 복싱이 제2의 어떤 붐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오늘 또 생각보다 관중분들 가운데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또 최현미 선수가 오늘 방어전을 치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응원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이제 탐색전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공격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2라운드 하얀색 트렁크가 박설환 선수고요. 검은색 트렁크가 박우택 선수입니다. 자, 붙어 있습니다. 일단 떨어지면서 박우택 선수가 라이트를 꽂아 넣어봤습니다. 자, 지금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 선수가. 네. 왼손잽.
적게 힘을 좀 풀 필요성이 있고요. 예. 네. 다가가 보는데 맞아 나옵니다. 클린치 상황이고요. 자 떨어집니다. 라이트. 이거 하나만 쳐. 막 1라운드 탄력전을 이제 마쳤기 때문에요. 두 선수가 좀 2라운드부터는 접전을 펼칠 것 같은데 스타일이 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좀 잘 안 풀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떨어지면서 라이트. 자 접근해봤었던 박소란 선수입니다. 박소란 선수가 17살이에요. 166cm. 1승이 있었는데 1승이 네. 있었습니다. 데뷔전 승리가 있었던 박소란 선수입니다. 그리고 박우택 선수는 데뷔전에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아, 네. 자 이번에도 박우택이 좀 위험했어요. 예. 네. 데뷔전이 더 어렵습니까? 데뷔전 이후에 첫 경기가 더 어렵습니까? 데뷔전이 어렵죠, 사실. 아, 예. 네. 상당히 링이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두 선수는 지금 1전 데뷔전을 치른 이후에 오늘 2전째입니다. 왼손 짧은 잽을 뻗어봤던 박설환 선수입니다. 자 기량은 양 선수가 좋은데 네. 지금 스타일이 비슷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가 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코너 쪽으로 몰아가 봤습니다. 자 떨어지면서 라이트 박우태. 아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를 만났을 때는 네.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자 먼저 선제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박소란 선수가 좀 3살 더 어린데 먼저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누가 기선을 제압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자 공격이 선제 공격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레프트 훅 크게 허쳤습니다. 더블 잽으로 다가갔던 박설환. 그러니까 지금 제 1타가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미스블러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정타가 거의 보이지 않고 네. 있네요. 자 따라가서 라이트까지 꽂아봤었던 박우태. 용인대 이천체육관 소속입니다. 자, 라이트 레프트 훅 1라운드 끝났고 지금 2라운드 거의 이제 끝나는 시점인데 네. 왼손 들어갔습니다. 박선환의 왼손이 꽂혔어요. 지금 방우택이 턱이 좀 많이 들린다는 지적을 했는데 네. 지금 공매를 안 맞아도 되는데 지금 맞거든요. 예. 네. 2라운드 끝났습니다. 아, 이 1라운드 2라운드 네. 3분 지금 6분을 치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선수 입장에서는 6분이 정말 길게 느껴지죠. 그렇죠. 또 데뷔 2차전을 갖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물론 운동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박우택 선수가 체력적인 면에서 많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선수들이 이 위에 이거죠? 네. 올라오기 위해서 정말 많이 훈련을 하고 올라오는데 네. 자 이번에 자, 저기도 찍혔어요. 네. 떨어지면서 짧은 주먹이었어요. 네. 힘이 조금 더 실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었던 주먹이었습니다. 저런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 결국은 이 두 선수가 스타일도 비슷하고 또 경력도 같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타이밍이 어느 선수에게 잘 맞느냐 그렇죠. 또 선제 공격이 어느 선수에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 같네요. 네. 자, 또 체력적인 면에서는 박수란 선수가 좀 앞서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예. 그게 보여지는데 네. 자, 지금 박우택 선수가 좀 지친 모습이 역력이 좀 보이거든요. 예. 자, 3분 4라운드로 펼쳐지는 경기 이제 3라운드가 이어집니다. 이 경기가 끝나면 이제 WBA 슈퍼 벤턴급 남자 선수의 대결인데 네. 챔피언 결정전 서문철 선수와 이희도 선수의 경기가 있고요. 그 경기 이후에 최현미 선수의 WBA 메이저 기구입니다. 세계 슈퍼 패들급 4차 방어전이 펼쳐지겠습니다. 네. 자 라이트까지 꽂아봤습니다. 레프트. 자 아직도 네, 지금 박수환 선수의 주먹이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힘이 들어가 있다라는 건 강한 주먹이 나올 수 없거든요. 자 떨어지면서 네. 오히려 박우택 선수의 라이트가 안면 쪽에 꽂혔습니다. 레프트까지 옆구리. 라이트 훅. 자, 누가 경고하고요, 박수란? 네. 아, 동시에 안 받아쳤는데요. 그거 받았습니다. 예. 자, 마지막 코너 쪽으로 박수란 선수가 계속 밀어붙여 봅니다. 왼손.
자, 지금 박우택 선수가 지금 마우스피스가 보인다는 거는 지금 입으로 좀 호흡을 하고 있다라는 네. 네, 얘기인데 많이 지쳤다는 거죠. 그렇죠. 힘들다는 네.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네. 라이트. 라이트. 자, 올려쳐봤었던 박설환. 자, 1타가 너무 강해요, 지금 박설환. 자, 왼손 코너죠. 일단 먼저 들어가는 쪽은 박설환 선수인데 코너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빠져나가기 직전 클린치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바로 들어가야 돼요. 네. 자, 지금 박우택 선수가 저런 지친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예. 네. 이 표정도 상대가 보게 되잖아요. 아, 중요하죠. 네. 표정이 또 지친 모습이 역력하다 보면 상대가 더 힘을 좀 받을 수 있죠. 그럼요. 네. 저 지친 모습을 감춰야죠. 그렇죠. 그래서 복싱 경기를 하다 보면 이 포카페이스도 네. 상당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떨어지면서 라이트 짧은 주먹 들어갑니다. 지금 2타도 강하고 네. 강약도도를 박선 선수가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려쳐봅니다. 라이트 후까지 큰 위력은 없어 보이고요. 떨어지면서 라이트 연속해서 라이트. 그러나 거리가 가까이 근접해 있습니다. 자, 지금 박우택 선수가 많이 지금 상체 움직여주기 때문에 박선의 정타가 지금 꽂히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3라운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신인구 선수들에게 이 3라운드, 4라운드까지 치는 데는 체력은 분명히 준비를 했겠습니다만 이 긴장감 때문에 아마 더 힘들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긴장감에서 오는 그 네. 체력 저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기를 치르지 않다 보니까 요령이 없는 부분도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을 할 줄 아는 요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체력 소모가 급격히 나올 수 있고요. 네. 현재까지 3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자, 지금 고통이 많이 들리는 상황인데 이 주먹은 네. 서로 맞받아 치는 주먹이고요. 그렇죠. 주고받았습니다. 네, 주고받는 주먹. 그러나 결국은 이 거리가 또 가까이 있다 보면 정태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강한 주먹이 나올 수가 없죠. 네. 네. 자, 3라운드까지 치렀습니다. 박설환 선수와 박우택 선수의 슈퍼패더급 4라운드 경기. 두 선수 모두 오늘 경기의 이제 두 번째 경기입니다. 17살의 박설환 선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박우택 선수가 20살입니다. 네. 169cm의 신장. 프로 데뷔 때는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오늘 두 번째 경기. 자, 얼마만큼 박우택 선수가 체력이 남아있느냐. 그렇죠. 이것도 4라운드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마지막 4라운드입니다. 네. 올려쳐보는데요. 랩트로 돌파구를 찾아갑니다. 이번엔 왼손 왔고요. 차근차근 어깨 힘을 빼고 맞춰가야 됩니다. 예. 찬스 때, 그렇죠. 찬스 때 저런 강한 주먹이 나와줘야 예. 되고요. 오히려 이 앞선 라운드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힘이 풀린 것 같아요. 네. 몸이 풀린 것 같고요. 지금 박설환의 잽도 상대를 맞추려고 하면 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거리 조정을 하면서 가볍게 들어가다가 자, 임팩을 동원하는 강한 주먹이 나와야 됩니다. 자, 라이트 꽃입니다. 반면 쪽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 박설환 선수가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너죠. 자, 박우택 선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뒤로 빠지는 박설환 선수입니다. 왼손 잽. 자, 그런데 왼손 훅으로 맞받아치면서 코너죠. 몰아가고 있는 박우택. 더 이상 공격하기에는 박우택 선수가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네. 네. 자, 들어가는 박우택이 라이트를 꽂아놓고 있습니다. 박설환. 두 선수가 지금 체력이 떨어졌나요? 네. 자, 박설환도 많이 지쳤습니다. 네. 네. 두 선수 모두 지친 표정이 역력하군요. 4라운드도 이제 절반 넘어섰습니다. 라이트 한 면. 왼손 잽. 자, 오늘 경기를 보니까 좀 운동량을 늘려야 되겠어요. 예. 네, 경기를 지켜보면 저 선수의 운동량이 경기 해포이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박우택 선수가 좀 박수환 선수보다는 좀 운동량이 적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은 또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무한한 또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런닝을 좀 옛날같이 많이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네. 역시 가장 기본은 길에서 뛰는 로드웍. 로드웍이죠. 네. 네. 그 로드웍을 통해서 또 과거 낭만을 찾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그렇네. 옛날에 그 남산에 보면 예. 복서들이 남산을 많이 뛰었어요. 아, 신안도로. 예. 아, 지금 아래쪽 선수를 지금 파우팅이 안 보고 있단 말이죠. 네. 원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사도 지쳤어요. 어퍼컷 옆구리. 자, 라이트 계속 방어 자세만 취하고 있는데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떨어지면서 왼손 맞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바우텍이 허리가 많이 굽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4라운드 언더카드 경기 박서로한 선수 대 박우택 선수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슈퍼패더급 4라운드 언더카드 경기였는데요. 결국은 이제 판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뭐 기량은 4라운드 그러니까 이전째를 뛰는 선수도 치고는 네. 괜찮았는데 네. 괜찮았는데 네. 좀 아쉬워요. 경기 내용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정타가 뭐 두 선수 나오지 않았었던 경기였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두 선수 스타일이 좀 비슷했던 선수들끼리 대결이었습니다. 네,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지만 박소란의 또 근소한 차이 판정승이 예상이 됩니다. 네네네. 조금 더 좀 적극적이었었죠. 그렇죠. 예. 자유한국당.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두 선수가 경기를 마쳤습니다. 4라운드 경기는 마친 상황이 됐는데요. 네. 자, 뭐 일단 자유한국당 한민구 국회의원 소개하겠습니다. 선수들이 동원상 일단 좀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기가 이제 끝난 이후에는 끝났고 이제 판정이 나온 이후에는 KBA 슈퍼 벤턴급 한국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서문철 선수와 이도 선수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인 경기는 최현미 선수의 4차 방어전인데요. 자, 판정이 나오나요? 네. 언더카드 경기를 펼쳐진 네. 경기입니다. 호라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네, 역시 네. 박서란 선수의 승리로 결국 판정승을 거두게 됐네요. 네. 네. 3대 0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7살의 경주체육관 소속인데요. 박서란 선수가 17살 또 앞으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슈퍼패더급이면 이제는 박서란 선수에게는 이제 파워를 좀 키워야 되는 그렇죠. 그런 과제를 남겼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경기 프로 데뷔전 때 첫 승을 거뒀고 오늘 또 승리를 거두면서 2승째인데 네. 앞으로 좀 계속 지켜봐야 될 선수로 좀 평가가 그렇죠. 되네요. 네. 네. 앞으로도 계속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혹시